좋아. 이곳이 어디일까요, 채연 씨? 네, 파란 새새가 반겨주는 이곳은 트위터 블루룸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아이즈원이 데이 1 데뷔를 하루 앞두고 팬 여러분들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로 찾아왔습니다. 와우! 네, 그러면 팬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앞서 풀어드리기 전에 한 명씩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혜원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강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이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민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헌데이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권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장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미야키 사쿠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여부기 나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조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김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최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의 기요미 안유진입니다. 지금 와 실시간으로 댓글을 엄청 많이 남겨주고 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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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많이 올라온다. 신기해. 지금 채팅창에 은비 왜 그렇게 귀여워?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왜 그렇게 귀여운 거예요, 은비 언니? 아, 감사합니다. 아. 신곡 진짜 기대된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 쇼콘 간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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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기해요. 하트하트. 우와. 우와, 아이즈원.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을 바로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게요. 신기하다. 마커다, 마커. 아이즈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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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제가 잠깐 위에 봤는데 아뚱이들 서열 알려줘라고. 서열이 궁금하신가 봐요. 서열 1위 안유진 양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다 진짜 거짓말이에요. 언니들이 얼마나 보살피고 아이고 무난 인사 맨날 드리고 우리 예나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와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잠자리는 편안하셨습니까? 와, 얼마나 아는데 우리 은비 언니 모닝 물 맨날 떠드리고 내가 어제 물 떠다 국가님이 가장 어처구니 먹은 컵까지 씻기자. 맞아 아니거든요. 설거지 제가 했거든요. 어제 물 떠다 줬다. 너무 이쁘다. 예예예예예.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채연 이쁘다. 안녕하세요. 안녕. 내일 데뷔하는데 지금 기분 어때요? 와 너무 설레요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난다고. 실감이 아 진짜 대박.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오늘 다들 막 잠 못 잤잖아요. 저랑 예나랑 민주가 한숨도 못 잤어요. 진짜로 밤새 짱을 해서 그런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뭔가 어제 막 뭔가 되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맞아. 맞아. 잠이 안 막 왔어. 쉽게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잠이 자꾸 뒤척여.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맞아. 오늘도 예쁘다고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다 예쁘다고 난리예요. 다들 왜 이렇게 채팅에 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나요? 울 거야. 막 다들 막 너무 귀엽다고 막 우셔. 예쁘다. 조율, 꾸라야 예뻐. 유리 언니 어디 봐요? 이토미 너무 귀여워. 이쁘다 우리 공주들.
유리야 윙크해줘. 하나 윙크 한 번만 해주세요. 유리. 갑시다. 내일 데뷔라니. 와. 진짜 내일 데뷔라니. 잠깐만요. 서열 막내는 누구예요? 서열 막내요? 서열 막내. 일단 전 아니에요. 그죠? 막내는 아니죠. 차연이 막내는 아니죠. 사실 좀 잠시만요. 왜 지금 언니 아니에요? 언니 아니에요. 막내는 아니에요. 서열 막내는 사실 막내는 아니에요. 유리 언니? 유리? 저요? 유리 언니가 은근 우리 장난치면 되게 잘 받아주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좀 순하긴 해. 네? 아, 안 돼. 유리 아니면 예나지 뭐. 예나 언니 아니에요. 예나 언니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예나 언니 아니에요. 예나 언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서열 막내는 채원 양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착해서 다 받아주잖아요. 그쵸. 구울림 없는데. 가고 싶어. 못 오셔도 네. 생방으로 방송이 되니까 올 수 있어요. 유진아 감기 괜찮아? 아 저 감기 괜찮지. 저 아니면 건강맨이잖아요. 건강맨. 아~ 아~ 괜찮아요. 역시. 이가 기침 다 이겨버리겠어. 실시간 댓글 반응이 엄청 나는데 사실 저희가 이틀 전부터 트위터 해시태그를 통해서 사전에 질문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했는데 그쵸 사쿠라 짱? 네 맞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혹시뭐 1일だけ 멤버가 変われるとしたら どの 멤버가 になりたいですか? 민주가 만약 하루만 몸이 바뀐다면 되어보고 싶은 멤버는? 딴따라란. 프로짱은 민주 친구를 뽑아주셨네요. 그럼 민주 언니는요? 민주는? 민주. 저는 아 다들 너무 매력이 넘쳐가지고 그렇지만 한 명을 뽑자면 전 채연 언니? 한 명이 깃털이잖아요. 언니 몸으로 살면 얼마나 가벼울까. 언니 몸으로 춤을 춰주고 싶다. 이런. 아니 생각보다 가볍지 않아요? 가볍게 배우고 싶다. 그럼 채연 언니는? 저는 원영이가 아니 그 높은 공기 나 너무 궁금하잖아. 감사합니다. 높은 공기. 그 기럭지가 진짜 너무 부럽기 때문에 아 다리가 한 저 정도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마지막 원영이 원영이. 저는요. 아 저는 사쿠라 언니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약간 아 진짜 대단하다라는 순간들이 많아요. 아, 맞아. 맞아요. 체력이 진짜. 체력은 안유진이지. 아, 역시 역시. 에너지 뭐 어디게 어디게.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살면 어떤 기분일까? 맞아. 어떤 기분일까? 아 모두가 다 에너지가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에너지가 막 남아있잖아요. 그럼 막 나눠주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막 나눠주고 싶어. 에너지에 전력을 막 이어주고 싶어. 아니에요. 그렇게 저렇게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에너지를 나눴어요. 아이저는 하나니까. 이제 해왔나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외운 일본어나 한국어 단어가 있나요? 있죠. 아, 저는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해주세요. 설거지 해주세요. 아, 뭐 진짜 무서워요. 엄마. 아니 무섭진 않죠. 좋아하고 나이. 엄마 엄마. 마미. 마미. 저도 나코 짱한테 배운 일본어가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쓰죠 요즘. 뭐죠? 이토코치가 대본어 하지마리. 아 명언이다 명언. 명언이죠 명언이죠 명언이다. 난 화이팅!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다 같이 화이팅.
나는 진짜 웃겨. 진짜 웃겨. 호은톤이 웃겨. 그리고 저도 사쿠라니한테 배운 일본어가 있어요. 뭐야? 강맹 코쿠호. 인정. 제가 아니라 인정. 아 약간 얼굴인데 그게 아니라 사쿠라니가 거의 알겠습니다. 무슨 느낌일까?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민주가 강맹. 아니야 민주. 너무 예뻐요. 장난 아니지. 나는 저 오늘 파마 했어요. 귀엽다. 저는 메짜카 와이. 나코짱 모모 아니 나코 성대모사 나코짱 아 성대모사 할 수 있죠. 메짜카 와이. 진짜 가와이. 원조다 원조. 카와이다 진짜. 진짜 마지막 예나 언니. 아 예나 언니. 응. 이게 이거 해도 되는 건가? 진세이와 무직하시다. 인생이 제일 어렵다. 어렵다. 어려울 때도 있더라고요. 어렵다. 웃겨. 진짜 느껴졌어요. 믿어매마스. 믿어매마스. 스무 살 인생은 어렵죠. 저는 네. 아이즈원에게 소확행이란 무엇인가요? 소확행이란 작지만 확실한 그런 소소한 행복을 뜻한다고 하는데 소확행이란 다들 뭐세요? 저는 연습 중간에 먹는 딸기 스무디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격한 진짜 진짜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뭔데요? 저는 연습이 끝나거나 스케줄이 끝나거나 좀 많이 땀을 흘리고 왔을 때 이렇게 쇼크 연습하고 왔을 때 딱 샤워를 딱 하고 나서 얼음을 딱 받아서 탄산을 딱 TV 켜놓고 탄산 먹는 게 진짜 제 행복이에요. 탄산이 아니어도 뭐 아이스티 타 먹는 거 진짜 좋아요. 맞아. 시원한 아이스티 타 먹어요. 맨날 아이스티 타 먹어요. 깜빡 먹고 안 치고. 저도 있어요. 딱 하루가 끝나고 연습을 끝나고 딱 샤워를 하고 딱 침대에 누웠을 때. 아 침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진짜 행복해. 소확행 소확행.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먹는 초콜릿이랄까. 달달한 거 같아요. 오늘 안 드셨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안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인제비 초콜릿 먹었어요. 그거 제 거 맛있겠네. 저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아유, 예나 같이 먹자고. 혼자 먹었나? 아니 예나 씨 같이 먹자 했어. 맞습니다. 저는 어제도 그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혜원이한테 요즘에 많은 이렇게 전술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밤 이제 연습이 끝나고 숙소에서 보는 애니? 애니! 요새 둘이 전쟁 아니에요! 같은 침대에서 지금 저요! 같이 막 애니 보고 연습 끝나고 그리고 좀 오래 서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딱 집에 들어와서 딱 씻고 이 다리에 붙이는 게 있어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붙일 때부터 아주 두둑하게 맨날 그 붙일 때 정말 시원하면서 네 상쾌합니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저희의 확실한 행복은 우리 팬분들의 응원이 아닐까. 재밌다. 재밌어요? 그 댓글 좀 읽어볼까요?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I love you, 채연. 깃털 채연. 유진 언니 사랑이 저 울어요. 유진 언니면 몇 살인 거죠? 유진이가 언니면 몇 살? 유진이가 언니면 뭐 원영이랑 동갑일 수도 있고. 그렇죠. 말 제일 안 듣는 멤버 누구예요? 유진이죠. 유진이. 이거는 안유댕이죠. 안유댕. 이건 좀 안유댕이죠. 쉽지 않나요, 채연 씨? 숙소는 저희 숙소는 빅적 숙소는 누군가요? 유리 언니 원영이?
나는 당연히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 멤버는 없는데 그래도 좀 한 두 번 얘기해야지 흠칙하는 애가 있죠. 아, 나는 당연히 아니지. 너지 아, 저아 그리고 오해입니다. 아 진짜 아침마다 정말 안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원영이가 안 일어나는 건 유진이가 제일 싫어해. 유진이 알람이 알람이 진짜로 크게 나요. 모든 유진이는 두 번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나. 유진이 그때부터 알았어. 유진이 일어나. 앉아 침대 앉아 있었다. 유진아 나가야지. 유진아 나가야지. 다시 누워. 아니 내가 씻기 전에 유진이 깨워놓고 씻고 들어오잖아요. 유진이 다시 자고 있어요. 유진이 앉아 있다가 한 몇 분 있다가 다시 자요. 유진아가 일어나야 될 걸 절대. 최소한 우리 깨워주는 사람한테 성의를 보이는 거죠. 최대한 일하는 노력 중이다. 앉았어. 근데 너무 힘드네. 얘들 좀 앉아도. 솔직히 다행이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 집에 말 안 듣는 친구들이 좀 몇 명 있어. 다 말 안 듣죠. 어제 저희가 저녁 밤에 또 한바탕 숙소에서 우리 은비 언니가 끝나죠. 집합. 아, 이제 집합을 한 6번을 했어요. 다 집합. 빨리 가져가. 아니, 집합. 좀 심해요. 저 어머니보다 심해요. 저희 엄마보다 심해요. 진짜. 집에 들어오면 저희는 청소를 시작합니다. 아, 숙소 매우 깨끗하죠. 너무 깨끗해서 어제 기분이 좋게. 깨끗해. 화장실 청소 큰 직업이었다. 어제 저는 세면대 닦고 혜원이 별이 닦고 네. 화장실 청소 그 정도예요? 네. 네. 저희 은견이 진짜 집합 장난 아니에요. 진짜 집합 가져가. 이건 빨리 널고 빨리 가져가고 빨리 접고 이게 다 끝나면 기분 좋게 승면. 근데 그 집합하는 과정에서 꼭 한두 명씩 안 모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예나언니인데 아 뭐래? 예나언니가 자꾸 집합했는데 안 모이는 거예요. 아니야. 자꾸 막 최애나 집합 했는데 막 자꾸 안 듣고 집합 진짜 진짜예요. 아 언니 그래서 저 다 하잖아요, 그쵸? 아니 다 하는데 한 여섯 번 여섯 번 중에 한 네 번 정도 가져와요. 자꾸 두 번 가지고 못 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분명 다 챙겼다고 알죠. 생각을 했는데 그 두 번이 제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왜 몰라? 어, 나한테 이런 게 있었나? 아 아니 제 거 아닌데 제 거 아니 이거 너 거잖아. 내가 너 입은 거 봤어 했는데 어 아닌데? 이렇게 딱 보다. 아니 내 거였나? 아니 언니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옷이 내 옷인가 누구 옷인가 한 번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있죠. 얘나 있나 없다. 누구 건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는 그 옷이 옷이 아니라는 거. 아 언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세 명 여기까지.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저요. 있잖아. これだけは 他のメンバーに負けないというところはどこですか?이것만큼은내가아이즈원에서1등이다라고말할수있는것은무엇인가요?나는어치즈가제일좋아요.아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치즈히짱나도지지않아민너스키민너스키나요나도좋아이치방스키 딸이 요리 맛있어. 그러면 치즈 음식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치즈 치즈 닭갈비. 치즈 아이스크림 제일 좋아하죠. 나중에 나코짱이랑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 대회를 한번 해보자.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먹고 싶다. 대박이다. 다른 멤버는 없나요? 저는 머리카락 싸움이라고. 머리카락 진짜요? 네, 머리카락 두께가 좀 세가지고 저랑 한번 대결하실 분. 저요. 아니야, 나 진짜 세다. 아니 이러기 위해서 뽑은 거야? 그럼 일단 저 얇아요. 뽑아보세요. 머리카락이요. 네, 이거 유진이 대요. 유진이 머리카락이 더 두꺼운 거 같은데? 아니, 잠깐만. 유진이 못 이길 것 같은데. 유진이 진짜 굵어요. 아니 이게 제가 머리를 연습을 처음 했거든요. 야, 탈라. 아 이런 머리 연습을 처음 했거든요. 진짜요? 아 잠깐만. 대박. 아 난 이거 처음 잡아. 아 진짜 기분 좋네. 나 이거 진짜 할 때마다 이겼는데. 근데 제가 딱
왜? 왜? 아! 나 이거 처음 줘봐. 나 진짜, 나 진짜 기분, 아. 기분 나빠, 지금. 어, 이상하다. 아, 창피하지 마시고요. 너무 웃겨요. 언니가 염색을 해서 지금. 아, 맞아요. 조금 아픈가 봐, 머리카락이. 아, 내 머리 염색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아. 탈색을 해. 딱 봐도 두께가 달라요. 이렇게 봤을 때. 아니, 아니, 1등이네, 제가 이거. 탈색을 해서 그래요. 자, 우리 이제 오, 다음 질문. 아, 봐봐요, 봐봐요, 봐봐요. 진짜 탈색을 해서 그래요. 아, 이겼다. 어, 네. 아, 다행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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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허세 김채. 허세가 아니라 이거 싫어요. 네. 내일이면 타이틀곡이 공개가 되는데요. 라비앙 로즈 무대 관전 포인트를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는 사실 저희가 후렴으로 딱 넘어갈 때 분위기가 확 바뀌잖아요. 아, 딱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의 12가지의 매력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연습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이분 아~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포인트 한번 살짝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누가 알려드릴까요? 원영 씨요. 원영 씨요. 아~ 우리 또 난리 난 티저가 또 있죠. 예. 우리 원영 여기서 하면 될까요? 네. 우리 장센 하면 될까요? 아 피지컬이 안 되네요. 네. 아, 아 허리가 어디 있는 거야? 하이준다. 자, 아 노래 불러주세요. 하나 둘셋넷 장차 우예 내가 막 열다섯 살 센터 안돼 와와와 웃기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다. 하지만 팬분들은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 질문 우리 채원양이 가볼까요? 네, 아이즈원 저 1화만 봤는데 다 재밌게 놀던데 숙소별로 제일 시끄러운 멤버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멤버가 누구인가요? 그럼 우리 숙소 대표끼리 좀 얘기를 해보죠. 저는 딱 나오거든요, 답이. 아, 진짜요? 희품이 제일 조용할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시끄러운 멤버는 일단 장원이요. 아, 너무해요. 그래도 아니 근데 되게 지치지 않고 제가 옆에서 이제 딱 가만히 앉아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노래를 들어요. 갑자기 노래 들고 혼자서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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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는데 옆에서 저런 놈 이제 그만할 때 됐는데.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원영이. 맞아요. 근데 원영이가 생각보다 이제 되게 쾌활하고 집에서 굉장히 밝아요. 아, 지치지 그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또 제일 조용한 멤버는 우리 사쿠짱. 아니, 사쿠짱은 진짜 웃긴 게 딱 힘들고 이렇게 우리 연습 끝나고 딱 들어왔잖아요. 그럼 바로 자요. 네. 씻고! 쿠타타타타 씻고! 다른 아, 제일 먼저. 중요하죠. 맨날 먼저 자요. 진짜. 네. 짱인 것 같아.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에 한 저희 원, 하나 둘 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네. 한 번에 저희 일시 찍어요. 일단 좀 시끄러운 사람 이렇게 하나 둘 셋 아니지. 아 진짜.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요 저희 집에. 저희 집이 너무 화목해요 이 집 덕분에. 정말. 저도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거든요. 하자 이제 시다야. 맞아. 애교를 막 애교 안짱이에요. 애교 왕이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되게 네. 그리고 제일 조용한 멤버. 저희 숙소에 조용한 멤버가 있나요? 사실 없어요. 민주가 민주? 그나마 제일 조용한. 저도 원래 끝나면 바로 자는. 네. 근데 민주 언니도 이게 말을 안 걸면 조용한데 말을 처음 거잖아요. 말이 너무 저 바로 자야 돼요. 말 시작하면 한도 끝이 없어가지고. 딱히 조용한 멤버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댓글 한번 봐볼까요? 댓글. 누가 봐도 안유지. 아이고. 안녕지. 안녕지. 유진이 요즘 제가 잠 못 이루고 있는데 유진이 떠드는 소리. 말이 진짜 많아요. 안 씻을 건데. 아 씻었어요. 유진이 요즘 잘 씻어요. 안 갈래. 장조림즈 장조림 장조림 여기에
닉네임. 얼음 닉네임. 그 공주 엘사님이셨나 보네. 얼리셨네. 잠깐만 학원 안 가고 아이 좀 볼게요. 어! 안 돼. 학원 가야죠. 안 돼. 저도 학원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저는 정말 성실했어요, 여러분. 학원 꼭 빠지지 말고 가세요. 진짜요? 인상이 안 되는데? 네. 댓글에 히토미 언니한테 대들지만 보여달라고.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중독성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언니한테 대들지마. 자, 운동 좋아해요? 운동이요? 네, 완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운동을 지훈 언니? 저는 안 좋아해요. 진짜요? 네. 진짜요?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하기 싫어도 그냥 억지로 이제 몸을 진짜 제일 많이 하지 않아? 운동? 틈새 운동 되게 많이 해요. 틈새 운동. 맞아. 자기 전에도 맨날 근데 그 틈새 운동이 진짜 틈새 운동이에요. 진짜 처음이야. 틈새 틈새 진짜 웃긴데 이거 한 다섯 번 하고 오케이 이거 한 다음에 오케이 생활 운동이죠. 맞아요. 너무 귀여워했어요. 성실. 아이고 출근을 안 하고 쇼콘에 간대요. 와. 유진이 저희가 행복하겠다. 유진이 방금 댓글 봤어요? 어? 뭐요? 요새 뭘로 쉬냐고 물어보시네. 아 진짜 아직 이게 공개가 안 됐죠? 아 그쵸. 아 이게 아, 공개가 아직 안 됐어요. 아쉽네. 아쉽게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저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 누구야? 치 누구야? 치 누구야? 근데 저희가 또 있어요. 아 그쵸. 제가 저번에 한번 네. 힌트를 하나 드렸었죠? 저 혼자가 아니라고. 여러분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어, 옆에 왔는데? 아니야. 자꾸 저 빼고 둘이 속닥속닥 한 번씩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슨 작당 모임을 하나? 어, 누구를 뭐라 붙이려고 자꾸 뭐 회의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들은 게.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네. 자꾸 귀가 간지럽고. 팬분들의 생각에 맡기는 걸로. 좋아요. 자꾸 귀가 간지럽다고. 자 이제 준비해온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나코짱. 나코짱. 네. 일본인 멤버가 食べた 한국 요리で 가장 美味しかったものは何ですか? 일본인 멤버들이 한국에서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던 음식을. 저는 나니까. 치코로가 좋아. 아, 치코로. 천인에서 받아서 먹었는데 맞아. 너무 맛있었어.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 저희 희짱이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 시켜놨거든요. 저희 둘이 시켜줘. 희짱도 좋아해. 아 배고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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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코짱은? 치코. 치코. 아, 치코. 혜원이는 <치코. 웃음>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난 다 좋아하지. 아, 혜원이잖아. 근데 저희 멤버들 다 가리는 음식 없이 진짜 잘 먹어요. 맞아, 가리는 음식이구나. 못 먹는 음식이 없어요. 우리 일본인 멤버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얘기해볼까요? 한국 콤비니. 한국 편이죠. 아, 아니 음식. 아 치킨 좋아하면 저 닭도리탕. 아 나도 그 생각했어. 장조림. 닭도리탕. 닭도리 닭볶음탕. 이슈니 타베나이? 타베타 타베타. 타베타. 어 케노. 도리가 타베타 가라니 치킨. 어어 보글 보글 보글. 아 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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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와타시가 오스스메. 아 진짜.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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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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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쿠요. 가자 가자. 왜 나만 안 돼? 전 아무래도 고구마 치즈 돈까스. 아! 진짜. 장난 아니야. 한번
고치돈을 해주셨는데. 와, 고치돈을 어떻게. 저희들이 진짜 맛있게 먹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맛있어. 여기 댓글로 이채연의 판물 조리법을 알려주세요. 아, 언니! 알려주세요. 판물 조리법이 없어요. 팔아요. 아, 네, 맞아요. 파는 건데, 이렇게 네. 가루를. 제가 듣기로는 채연이가 집에서 직접 팥을 키우신다고. 아, 가능한 뭘지도 몰라요. 짓궂죠. 짓궂죠, 완전. 왜 자꾸 너만 건들면 안 되니? 왜 이런 거야? 아. 일본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유진지. 유진지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 저는 일단 가라아게를. 아, 가라아게. 근데 저도 음식을 별로 안 가려서 야채만 아니면 어느 날 음식이든지 별로 안 가리고 다 먹는 것 같아요. 가리는 거 아닌가요? 야채를 안 먹는 거. 아닌데요? 안 가리는데요? 아, 시작됐다, 시작됐다. 그다음에 우리 채원 씨. 네? 뭐 좋아해? 일본 음식 중에. 아, 너무 많은데. 저는 일본 콤비니가 너무 좋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천국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편의점 오시라고 하셔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 우리 민주. 아, 그때 전에 그때 저희 일본 다 갔을 때 그 스키야키 먹으러 갔었잖아요. 아~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 진짜 아쉬웠던 게 유진이랑 저랑 같이 먹다가 키리모찌를 하나 주문을 했었는데 키리모찌 맞아요. 키리모찌 떨어져가지고. 아, 맞아요. 키리모찌 그때 튀김 키리모찌가 있었는데 그거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거를 못 먹고 왔어요. 튀김 키리모찌 먹는 걸로. 타코야키. 타코야키 아직 제대로 못 먹. 그럼 저희 멤버들 중에 못 먹는 음식이 있는 사람? 저.. 못 먹는 음식이야? 저는.. 회! 저는 홍어. 홍어. 아, 홍어 만들죠. 홍어 진짜 아직 안 먹어요. 야, 진짜. 저 아직 안 먹어. 그리고 선지국. 저번에 저희끼리 선지국 먹었는데 선지 못 먹는 멤버들이 있지 않았어요? 저 못 먹어요. 아, 진짜요? 선지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 좋아해? 저는 그런 거 못 먹어요. 선지.. 순대? 선지 닭발. 어? 닭발? 네? 언니. 돼지껍데기 막창 대창. 돼지껍데기 돼지껍데기 미소가 막창 왜 안 먹어? 곱창. 곱창 너무 좋아. 그럼 뭘 먹고 사나요? 뭘 먹고 사나요? 내 소울푸드인데. 진짜 소울푸드. 케이크 초콜릿 아이스크림. 저 진짜 이거 맞아요. 식 좋아요. 아니 잠깐만. 공주님이시네 공주. 돼지껍데기를 못 먹는 게 말이 돼? 아니 곱창 너무 맛있는데. 곱창 대박. 닭발은 무슨 안 먹고 사나. 아, 닭발 너무 맛있는데. 곱창은 어떻게 안 먹지? 저는 건과일 못 먹어요. 아, 건과일 맛있는데. 맛있는데. 건망고, 건포도. 아, 진짜요? 건자도 이런 거. 진짜 다르다. 서시. 근데 저. 아, 진짜요? 맛있는데. 다 있네요. 와사비가 싫어. 피자. 나도 싫어. 맛있어. 와사비 먹는 패고. 그럼 언니 스시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어, 없어요. 아, 없이? 네. 와사비 빼고. 네. 나 좋아. 피자 못 먹는 음식? 어, 없어요. 와. 김밥. 어. 아, 깻잎. 에고마. 에고마. 깻잎. 핫바? 아, 깻잎 핫바. 아, 깻잎. 어, 깻잎. 근데 희짱이 그때 김밥 먹을 때마다 항상 물어봐. 이거 깻잎 있는 거냐고. 아, 깻잎. 깻잎 맞아. 네, 저는 못 먹는. 그래서 원영이 형 진짜 아니 저 홍어 먹어보고 싶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원영 진짜 신세계를 경험할 거야. 진짜 유진이 피만 못 먹는다고 혹시? 아, 저는 선천적으로 제 몸이 야채랑 안 맞아요. 아, 진짜 핑계내지 마. 우리가 야채 안 가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몸에 얼마나 좋은데. 아, 제가 안 맞아, 싫어하는 안 맞아. 게 너무 많다고 하니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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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 커피 못 마시는 분? 저요. 커피 안 마셔요. 못 마시는 건 아닌데 굳이 마시진 않아요. 커피 사랑인데.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아직 커피의 맛을 잘 모르겠어요. 네. 아직은 초코가 더 맛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라떼는 초코가 더 맛있어요. 네. 맛있어. 라떼는 맛있는데. 나도 초코가 좋아.
아, 저 녹차 못 녹차 먹어요. 아, 그린티 안 해. 혜원이는 아. 민트 초코를 아, 싫어해요? 싫어. 아, 진짜 아, 싫어. 나도 싫어해요. 민트 초콜릿. 민트 초콜릿. 아, 그래서 민초당 화납니다. 민초당 더 화나. 그럼 여기서 매운 거 잘 먹는 멤버. 아, 좋아요. 자신 있습니다. 잘 먹진 않고 좋아해. 나도 좋아해. 유리랑 잘 먹는 편. 전혀 못 먹어요. 아, 전혀. 유리랑 라면도. 라면도. 아, 유리는 진짜 못 먹어. 아, 아 유리 언니 진짜 못 먹어요. 그 대표적인 아니, 매운 라면도 맵다고. 맞아요. 물에 씻어 먹잖아. 아이 그건 안 해요. 떡볶이 물에 씻어 먹잖아요. 아 라면은 그냥 먹어요. 라면은 그냥 먹어요. 그럼 저희 그런 거 볼까요? 유진이부터. 뭐요? 예나한테 닮고 싶은 점, 예나가 채원이한테 닮고 싶은 점, 채원이가 유리한테 닮고 싶은 점. 어, 이거 어렵다. 어려워요? 저 아, 너무 쉬운데? 아, 진짜로? 제가 항상 언니를 존경하기 때문에. 거짓말! 예나한테 어려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채원이한테 너 너무 닮고 싶은 거 완전 거짓말쟁이라니까? 아닌데. 너 진짜 거짓말이다. 3초 만에 말할 수 있어요. 뭔데? 우리 예나 언니는요. 진짜 귀여워요. 아, 뭐. 귀여워! 예나 언니는. 화났을 때도 귀엽고 배고플 때도 귀엽고 배 아플 때도 귀엽고 뭐 입이 심심할 때도 귀엽고 눈이 간지러울 때도 귀엽고 입꼬리 올라간다 입꼬리 아, 좀 놀린 것 같은데 이거 좀 놀린 것 같다고 진짜 항상 귀엽고 이 매력 포인트가 딱 있잖아요 얼굴에 입술 아, 뭔 소리야 너도 두꺼워 충분히 그치요 예나 언니 너무 귀여운 점을 담고 싶어요 애나 언니는요? 채원이 어떤 점? 어 저는 채원이 뭐랄까? 나리타니까 채원이 성격? 성격이요? 어 채원이가 무슨 소리지? 채원이가 성격이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첫 1등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좋아요 진짜 이거는 귀여워 진짜 근데 한 번 아니 좋아 나 어떻게 해놓고 다음! 저는 유리 이건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성대죠 성대 성대? 성대 아 그죠 성대를 갖고 싶어요 그런가요? 네 저는 나코의 약간 사랑스러운 그런 매력 그런 매력을 담고 싶어요 나코 러블리 있어 러블리 러블리 있어요 러블리. 있어요 진짜? 이빠이 있어요 진짜요? 고마워요 탁자는 예쁘다 아 진짜 예쁘죠 진짜 예쁘다 코도 코도? 코도? 하나? 코도 코도? 고도 뭐? 고도 아가? 고도 아, 걷는 거? 아 행동 행동 아 고도 이게 아, 뭐야? 행동가 발라 아 내기 숙소에서 항상 숙소에서 한다 발라 숙소에서 그러니까 아 그거를 저는 원영 스타일이가 되게 멋있어요. 몸매가 나도 나도 애교가 애교 진짜 많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애교 주세요. 애교 주세요. 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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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살래. 그러면 우리 검증하고 와야지. 성실함. 성실함. 마지막 성실함. 마지막
좋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민주한테 얼굴이 얼굴 진짜 예뻐 싶어. 얼굴 천재. 아, 얼굴 천재. 귀엽고 예뻐. 맞아요. 둘 다 하기 진짜 어렵죠. 선녀하다. 선녀하다. 맞아. 진짜. 히토미한테는 상명했나 보네요. 우리 선녀하다. 예나 언니가. 아니, 최연아. 예나 언니 말도 벌었는데. 아, 선녀합니다. 아, 저는 채연 언니 춤선. 아, 이건 진짜 너무 시원시원하고. 모두가 언니 소환 때마다 감탄을 해요. 맞아. 진짜 진짜 너무 담배. 네, 저는 혜원이의 또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이 핏이 옷핏, 핏이 진짜 너무 잘 맞고 진짜 핏이 청순 가려내요. 진짜 너무 맞아. 이런 청순한 옷도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세련되게 잘 소화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혜원이의 스타일이 너무 닮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좋아. 너무 예뻐요. 저 아유 저는 이건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건데 저는 유진이의 에너지가 에너지 에너지가 에너지가 너무 안 지쳤습니다. 좀 나눠 드릴게요 나중에. 아니 네, 비밀스럽게 그 정 반대인 상태 지극히 극과 지금 혜원이가 되게 에너지가 가득한 상태죠 지금. 지금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요 혜원이. 초롱초롱하네. 초롱초롱. 댓글 읽을까요? 이사? 미션이? 미션이? 댓글이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빨리빨리 많이 많이 올라와요. 손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파마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 해명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이런 시행을 통해서 또 해명하는 것도 좋죠. 혜원이는 데뷔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저는, 일단, 제가 연습생 생활도 짧고, 다른 춤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들었던 게 같아요. 근데 혜원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혜원이가 네, 진짜 많이 했어요. 너무 잘해요. 네, 지금 은비 언니가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만 기다리시면 이제 보여드릴 수 있죠. 혜원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발전한 모습에서 보여드리니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번외로 찍고 싶은 CF가 있나요? 완전 있죠. 다 근데 똑같을 것 같아. 하나 둘 셋 하나 얘기해볼래요? 하나 둘 셋 오케이. CF 하나 둘 셋 치킨! 진짜 맞춘 거 아니야. 진짜 맞춘 거 아니에요. 저희 열심히 찍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켜만 주시면 치킨 시켜주세요. 치킨 정말 잘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치킨 아니더라도 모든 네.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맞죠. 저희 돌아가면서 모델이 네. 있다 생각하고 한 번씩 한 번씩 지금 광고주분 대신 보고 네. 계세요. 집중해서 네. 치킨 자, 유진이부터 어려운 거 없어요. 유진이가 좋아하는 치킨 먹고 싶지 않아? 머리는 왜 그린 거야? 네? 좀 진지한 분위기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손인지 치킨인지 모르겠네. 손이잖아. 의식이 그만큼 치킨 먹고 싶다는 걸 감정이 표현해봤습니다. 자, 치킨. 치킨 같이 먹을래? 치킨. 넥스트. 맛있어! 치킨이에요. 진짜 맛있어! 먹고 싶다! 진짜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치킨 같이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다!
할게요. 치킨 이상한데? 아이즈원과 함께라면 치킨이지. 아! 어, 치킨이 아니라 닭발 같은 거. 아이즈원과 함께 왜 치킨이에요? 아, 아니에요. 치킨이 아니라 닭발. 전기 같다, 전기. 너무 맛있어. 치킨 채를 먹어야 와, 잔인하네 지금. 민주야, 와. 야, 맞췄어. 저는 좀 드라마 속 장면을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치킨 들고.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죄송합니다.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엄청 신선했어, 확실한 거. 진짜 귀여웠어요. 생각지도 못했거든. 치킨의 신선함이죠. 마지막 라스트. 부담스러워. 화이팅, 화이팅. 양치하는데. 아니야. 양치하는 아닌가? 아, 치킨은 말 없이 먹어야죠. 아, 그게 잘 얘기한 거 같아. 언니 치킨 내 거야 그거 한번 해주세요. 야, 내 거야. 오랜만이다. 치킨 내 거야. 바꾸자. 댓글에 나코나코나코 내 거. 치킨. 나도 보고 싶다. 나코나코나코 치킨. 진짜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진짜로. 좋아. 치킨에서 만들고 올게요. 어? 아, 치킨 먹고 싶어. 아, 진짜 배고파. 진짜 치킨 배고프다. 배고파. 그래서 구구. 어, 구구 구구. 계속 부르니까. 아, 아, 진짜 귀여워. 귀여워. 구구. 계속 구구. 계속 구구. 구구래 어떡해. 입적하셨다. 낙관이 입적하셨다. 아니, 대부분 저희 꼬르르 꼬르르 구구루. 꼬르르 진짜요? 꼬르르 꼬르르. 귀여워.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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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꼬빼꼬 오르지. 귀여워. 꼬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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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너무 귀여운데요? 맞아요. 근데 그 포켓몬스터의 구구 아세요? 잠깐만, 스톱! 아, 거기까지! 아니요. 진짜 웃겨. 유딩 처음 것 같은데. 아, 우리 컬러라이즈 앨범 빨리 받고 싶다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아유, 난리가 나요, 아유, 기대하세요, 기대해요. 치킨 샀습니다. 배고파. 어, 근데 진짜 배고프다. 배가 고파요. 지금 시간이 밥을 다 드셨을 시간인가요? 어머, 어머. 곧 10만 뷰를 달성한다고. 예? 어? 진짜? 달성했다! 진짜? 진짜요? 와! 진짜 여러분 덕분에. 10만 뷰도 해보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짱이다 진짜로. 대박. 와, 돌아가면서 감사한 마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 사랑스럽게 하트 한번 하트. 날려. 네, 좋아요. 자, 이제 빠르게 가시죠. 네, 한번 시작. 캡처 타임. 아! 귀여워, 귀여워. 캡처하시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서. 죄송해요. 한번 파이팅. 파이팅.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배고파. 와, 근데 진짜 배고파. 진짜 배고파. 마지막 안 진짜 배고파. 진짜 토할 것 같아. 처음인가. 배고파서 토할 것 같아. 여러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이 10만 분들은 밥을 다 드셨겠죠? 드셨어요? 밥 드셨나요?
드셨어요? 드셨어요? 아니 댓글에 다들 치킨 시키셨다고. 이 시간에 치킨을 시켰다는 건 굉장한 일이죠. 그렇죠. 굉장한 승리자시네요. 진짜 멋있는데요. 진짜 멋있으세요. 같이 먹고 싶다. 같이 먹고 초대해주세요. 초대해주세요. 나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셨어요. 치킨 광고하면 채원이 싸움 말고 치킨으로 바뀌는 거야? 대박. 우리 채원이는 치킨 무 광고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치킨 무 광고는 진짜 최초다. 무까지.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이 글 너무 멋지다.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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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다른 말이네요.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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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여러 세계에서 또 저희를 지켜봐주고 계시니까 또 너무 좋네요.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guys. I love you. I love you. Thank you very much. I love you. We love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You're always thinking you. Remember us. My heart is bro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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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ken. 나코 우리 금잔디 성대모사. 아 나오나요? 꽃보다 남자. 한번 보여달라고. 도련님. 아 도련님. 도련님. 이것도 해줘야 되네요. 끼야 야부키 잔디. 야부키 잔디. 아 옵션이에요 옵션. 옵션이죠 다. 좋아요. 같이 먹고 싶다. 저도 먹고 싶어. 똠뚜름. 똠뚜름. 진짜 많이 보내주시고 계시네. 우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있어요, 들리십니까? 아, 우리 첫인상 되게 궁금하시네요. 아, 첫인상. 전 지금 이것만 딱 말씀드리면 유진이가 너무 무서웠어요. 아~ 유진이가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아~ 맞아요. 저도 연습생 처음 됐을 때 유진 언니가 진짜요? 너무 무서웠어요. 맞아요. 유진이 첫인상 되게 차가웠어요. 좀. 아 진짜요? 되게 말 걸고 싶었는데 말 못 걸었어요. 어머. 근데 사실 저는 표정이 굳어있던 게 제가 무서워서 표정이 굳어있던 거예요. 너무 낯을 가리고 다 너무 무섭고 이 의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 큰일 났다 하면서 저는 아. 기억이 나는 게 채원이랑 저기 백스테이지에서 혜원이가 저희 뒤쪽이었나? 맞아요. 앞쪽이었는데 진짜요? 너무 예뻐.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맞아. 첫인상도 너무 예뻐가지고 너랑 채원이랑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를 엄청 감탄하면서 아 이거 말해줘야 되겠다. 저는 유진이를 아 이거 진짜 저는 유진이를 프로듀스 나가기 전에 집 앞 숙소 앞 편의점에서 한번 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이거 진짜, 진짜? 프로듀스에서 촬영하기 맞아요. 전에 제가 편의점을 한번 들렸는데 편의점에서 이제 음료수를 사려고 들었는데 누가 한 명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 키도 크고 이쁘잖아. 야 그래서 어 뭐지? 와 진짜 이쁘다는데 서로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아니 연습생이 아니라 그 연습생의 느낌이 있어. 그런 기류가 있었는데 그 연습생끼리 알아보는 거 맞아 맞아 프로듀스 딱 했는데 유진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분이 계신 거예요. 네 예나 언니가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아는 척 했죠. 어 그때 편의점 어 편의점 아 대박 이래서 있대요 지금 대박 신기했어요. 아 저 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유리 언니가 제가 그때 유리 언니 생일날 우리 낯이 많이 가려서 우리 말을 많이 못했다고 이랬잖아요. 사람들 되게 사람들 아니고 팬분들이 많이 되게 놀라하시더라고요. 어? 둘이 낯을 가려서 말을 못했다고? 되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유리 언니가 정말 낯을 많이 가려요. 저희 아이돌에서 제일 낯 많이 가려요. 맞아요. 부끄러움이 되게 많고 조명. 네. 낯을 진짜 낯을 좀 가려요. 진짜 안 가리고 싶은데 새로운 환경만 가면 이게 그렇게 이렇게 쫙 막혀오더라고요. 아~ 이번 저희 컨셉이 가장 잘 어울리는 멤버는 누구일까요? 아~ 다 잘 어울리는데 찰떡 한 명만 꼽자면
전 예나 언니. 몰라? 예나 언니가 이번에 처음으로 랩 파트를 도전했잖아요. 아, 맞아요. 아. 너무 찰떡이에요. 아, 진짜 이게 내일이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더 기대가 되네요. 네. 너무 기대. 저는 최연이요. 최연이가 그 제가 그 본 사람 중에 손가락이 제일 이뻐요. 진짜.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길고 이쁜데 이번에 안무가 손가락을 사용하는 안무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손가락 난리 납니다. 저는 다 예쁘고 잘 어울리는데 민주의 그런 느낌이 생각보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노래 찰떡처럼 약간 표정이랑 맞아요. 이렇게 막 느낌이 네. 네. 감사합니다. 혜원 씨는요? 저는 채원이가 진짜요? 맞아요. 채원이가 표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깜찍해요. 너무 사랑스러워. 야 깜찍한 깜찍한 대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희짱이나 희상. 저는 은비 언니. 목소리랑 잘 안무가 멋있다. 진짜 멋있어요. 근데 진짜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다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는 되게 밝고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가 많이 있는 이제 멤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이런 곡도 어울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다들 너무 잘 소화한 것 같아가지고 되게 멋있어요 진짜. 맞아요. 근데 저희 곡이 또 되게 저희의 밝은 면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열정이 다 밝기 때문에 네. 밝은 모습도 찾아보실 수 있고 저희 뭔가 좀 열정적인 모습도 찾아보실 수 있고 진짜 볼거리가 많은 네. 여러 가지 곡이기 때문에 매력들이 네. 정말 곳곳에 숨어 있답니다. 네. 한국에 되게 많은 포인트들이 있죠. 포인트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한 열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도 진짜 많다고 네, 생각을 맞아요.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팬분들 얼마나 기대가 되실지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네요. 내일 슈컴 화이팅! 화이팅! 저 우리 내일 데뷔한다! 행복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바이다! 우와 너무 신기해 어떡해. 내일 슈컴 가고 싶다. 사랑해. 아 제 롤모델 되게 궁금하시네요. 사실 모든 선배님들한테 맞아요. 배울 점이 맞아요. 너무 많고 맞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 딱히 딱 한 분을 꼽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모든 선배님들한테 진짜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배울 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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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룸메이트 정한 기준 그거는 곧 이제 맞아. 방송에서 또 맞아요. 네, 네. 기대해주세요. 네, 주세요. 기대 만장이시라고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팬분들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시끄러운가요? 죄송해요. 아, 우리 사이 됐습니다. 어떠시던지 우리 사이 됐을까?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우리 사이 어떠시던지 시즈카니 시대 시즈카니 시마스? 괜찮아요. 고멘 나사이. 어 니혼고데 하나시테 쿠다사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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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양한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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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시끄러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곧 수능이잖아요. 아~ 그래서 그 응원 메시지를 또 채원이가 한번 간단하게 드려보는 건 어떨까? 아, 친구분들한테. 네. 저도 이번에 친구에게. 수능을 보는데요. 같이 힘을 내서 수능 잘 보고
오랫동안 준비 열심히 해왔던 만큼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꼭 떨지 말고 잘 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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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원이 응원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시고 즐거운 것 같아요. 정말 진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죠. 맞아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항상 이렇게 댓글을 너무 많이 남겨주시고 너무 많이 이때마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읽는 내내 늘 감사해요. 맞아요. 저희한테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다는 걸 항상 이렇게 깨닫고 더 자주 찾아와서 더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내일 오후 6시에 발매되는 저희 아이즈원의 컬러라이즈 라비앙 로즈 기대해 주시고요. 네, 내일 전 세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쇼콘을 시작으로 보여드릴 아이즈원의 활동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쿠짱, 니혼가데모 히토코토 오네가이시마스. 日本で応援してくださる日本のファンの皆さん、ついに明日、アイズワンがデビューします。皆さんからいただいている愛にお応えできるように、アイズワンのみんなで一生懸命準備したので、期待してください。期待してください。 네, 그럼 지금까지 내일 데뷔를 앞둔 아이즈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해진 이 느낌 가까이서 봐도 난 좋아